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덩어리 헛대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또 운동 로고 하나 촬영을 할까 싶어요. 요거는 이제 부스터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잡았다. 오늘은 어깨하고 3두 운동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운동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요즘에는 길게 안 하거든요. 최상위 펌핑 상태에서 딱 끝내야 돼요. 약간 몸이랑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예전에는 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해도 안 돼, 정신력으로 밀어붙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아 이때 이렇게 딱 끝냈으면 지금 관절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아쉽죠. 요즘에는 운동 방법을 좀 바꿨어요. 선피로 개념을 주지 않고 바로 이제 메인 운동으로 들어가는데, 그 메인 운동을 이제 되게 저중량으로 가볍게 해서 몸을 조금 예열을 시켜서 풀어주고 바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전 같았으면 뭐 예열을 시켜준다고 선피로 개념으로 후면이나 측면 운동 그리고 전면 운동을 먼저 해주고 나서 이제 메인 운동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프레스 먼저 할 건데, 그 프레스를 이제 되게 가볍게, 지금 저한테는 가벼운 무게가 한 40kg 정도로 고립 잡아서 움직임만, 일단은 관절 이제 가동 범위 확보하고 움직임만 해주고 나서 이제 무게를 바로 다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트 수는 한 가지당 한 3에서 4세트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운동은 다 돼요. 또 때마침 이제 성환님 쇼츠를 해서 봤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어깨 이제 관절 이제 좀 가동성이나 이런 게 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편하다 해서 저도 지금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운동으로 스미스 프레스 할 거고요. 근본이죠, 근본. 요즘은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운동을 배웠을 때 그 느낌을 좀 살려서 이제 기본 운동 위주로 요즘에 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기본이 제일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회원들한테도 알려주고 하는데 요거는 진짜 실패가 없어요. 느낌 바로 그냥 스미스 같은 경우는 바로 뽑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 같은 경우는 진짜 숙련자 아닌 분들은 운동을, 숙련자가 아니고서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면 조금 거기에도 힘이 들어가는데 다른 쪽에 전체적으로 힘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딱 어깨만 이제 운동이 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들기 위해서 좀 뒤집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나 이런 데 부하가 많이 실리는데, 솔직히 저기 이제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덜하죠. 어깨에 바로 그냥 딱 꼽히거든요, 느낌이. 움직임 되게 괜찮네요. 오늘 걸리는 것도 없고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kg 더 추가해서 60kg거든요. 아 근데 진짜 어깨 편하다. 80까지 올라갔거든요. 마지막 80. 뭐. 참 이럴 때 아쉬워요. 아 조금 한 두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조자가 있으면. 근데 혼자 하면 이게 안 되거든. 여기서도 무리하면 다치기 때문에 요즘에는 8개 10개 더 이상 안 밀어진다 그냥 바로 내려가요. 그걸 억지로 12개씩 이렇게 막 15개씩 채우려고 하진 않거든요.
전면 운동 한 가지 더 해줄 건데, 프론트 레이즈 할 거예요. 20kg 원판으로 15개씩 하고, 바로 케이블로 프론트 레이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묶어서 지금 할 예정이고, 역시나 전면 운동에는 정말 단연 탑인 것 같습니다. 케이블. 정말 이두 가지는 실패가 없는 레이저. 예전에는 덤벨하고 프레스하고 다시 여기서 숄더하고 진짜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딱 전면 운동은 딱두 가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드랍으로 하고 이제 딱 끝내는 거예요. 이제 3세트에서 느낌 좋으면서 4세트까지 할 거거든요. 케이블 프론트 레이즈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을 이제 전완근이나 이제 어깨 쪽에 주는 것보다는 중심을 최대한 멀리 해야 돼요. 멀리 잡아놓은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빼면서 어깨를 이렇게 빼면은 그냥 전면에 딱 걸립니다. 중심점을 꼭 손목에 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완근이나 뒤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뒤로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전면의 개입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제 전면 끝났고요. 이제 측면. 측면은 좀 가볍게 해서 점차 올라갈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한 3세트는 앉아서 완전히 옆으로 나란히 하듯이. 트레이너 선생님 모셨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동을 쓰지 않죠? 이제 앉아서 그냥 그대로 이제 가슴을 들고 상체를 완전히 꼿꼿하게 펴준 상태에서 그냥 진짜 옆으로 딱 그대로 뻗는 거예요. 이러면 전면의 개입도가 완벽하게 떨어지고 딱 측면만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무게를 무겁게 못해요. 저도 많이 하면 8에서 10 정도로 가동 범위도 진짜 이게 여기서는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딱 측면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시합대나 펌핑용으로 되게 괜찮아요. 측면 펌핑용으로 되게 좋아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손목 쪽에 둬야 합니다. 잡고 멀리. 제일 중요한 건 갔다가 완전히 내려오면 안 돼요. 갔다가 이제 풀기 직전까지 어깨를 밀어내고 광배근으로 잡고 어깨를 밀어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 어깨가 타들어간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무게를 좀 올려가지고. 무게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살짝 뺏기거든요. 최대한 옆으로 하다가 점점 이렇게 앞으로 와요. 자, 이제 뒤집어서 이제 숄더 프레스 MTS 이제 해머스트링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말 그대로 방금 측면을 해줬으니까 측면 타깃으로 운동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조심해서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깨 관절 나갑니다. 팔꿈치 각하고 몸에 각하고 그거를 잘 설정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공간을 어느 정도 조금 잡아놓고 팔꿈치 각하고 이제 그 몸에 각하고 딱 일직선이 되도록. 그래서 그 궤적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팔꿈치 각이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동 범위. 정말 중요해서
저는 끝까지 내릴 수는 있는데 끝까지 웬만하면 안 내리려고 하거든요. 지금의 제가 이제 배운 관점과 생각은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웨이트는 중량을 기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오버하는 경우가 생겨요. 중량을 강하게 이제 무겁게 다루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그 찰나의 순간에 틀림이라든지 잠깐 이제 방심했을 때 진짜 다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변수를 없게끔 만들려고 가동 범위도 조금씩 제한해서 해주고 있어요. 이제 어깨 운동의 하이라이트 후면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다 왔네요. 그래서 같이 재밌게 얘기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면은 지금은 이제 케이블도 하고 덤벨도 해주는데 뭐 느낌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택택플라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어깨 상태거든요. 오늘 그래도 펌핑이 잘 됐어요. 아직 이제 3두 운동하기 전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3두 운동, 3두 운동. 요즘에는 라잉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25kg, 아 30kg네. 30kg인데 뭐 여기에서 꿀팁은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제 이완을 했다가 살짝 뒤로 팔꿈치를 위로 올리면서 뒤로 가줘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저는 팔꿈치 자체를 전체적으로 뒤로 빼지는 않고 더 접으면서 팔꿈치를 위로 약간 올린다는 느낌으로 뺐다가 그 상태에서 가지고 오면서 그대로 프레스 밀어주고 잡아놓고 예. 그러면은 삼두 전체적으로 이제 힘이 잘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몇 개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팔꿈치나 이런 궤적에 거의 움직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이완을 최대한 수축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두 이렇게 하면 사이즈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한 세트 했는데 지금 벌써 많이 올라왔죠? 라인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스다운, 케이블. 이것도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실패가 없는 운동이죠. 잡아놓고 땡기면서, 끌어당기면서 몸을, 그렇지. 자, 여러분 이제 끝나고 마지막 몸 상태 아까 중간 점검 한번 했고 지금은 이런 상태로 아직은 좀 무디죠. 제가 지금 현재 없으면 저는 뭐 어디 아프거나 하잖아. 가끔 잘못하면 일주일 무릎? 무릎? 네.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은 마무리.